저하고 굉장히 인연이 많은 분인데요. 정말로 의리가 있는 양반이, 우리 모정혜 씨를 내가 모셔야 되는데 이 양반이 오늘 바쁜데도 정말로 많은 분들을 모시고 와가지고 길을 살려주시는데, 아, 요즘 그 인생이라는 노래를 가지고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노래가 굉장히 좋아요. 근데 내가 아까 내려가면서 느낀 거지만 내보다 박수가 크더라고. 젊은 오빠 노래라고. 자, 제가 잠깐 90들로 빠지고 한번 이런 복장으로 안 되니까 네. 자, 내려갔다 오겠습니다. 자, 우리 모정혜 씨 잘하신 걸. 밀고 저는 그냥 외모가 안 되잖아요. 일단은 이게 좀 빠져서 이쁘고 그러면은 누군가 돈 많은 분이 이렇게 했겠지. 아니 언니들이 그래도 소용이 없다니까. 좀 예, 남자분들이 그렇게 봐주셔야지. 그래가지고 저는 저쪽에 좀 그냥 다 트인데 아무나 오는데 돈 안 받고 아무나 오는데 그 가수 노래하잖아요. 그 노래 한번 해보겠습니다. 인생. 까비 기둥이 박수.
엄청나요. 요 분들 참 마음에 안 드네. 박수 안 치시네. 사실은 원래 게스트는 두 곡까지밖에 안 되는 거예요. 네? 사장님 안 계십니까? 사장님 해도 됩니까? 인콜. 남의 잔치 와가지고 남의 잔치 와서 지가 주름 잡으면요 실례거든요. 괜찮아요. 섭섭하게 생각합니다. 나진기 씨가 속이 넓어 그런지 섭섭합니다. 네, 그러면은 분위기 한번 제가 조져놓고 가겠습니다. 제가 옛날에 캐바레 뛸 때 했던 노래, 분위기 조지는 노래 한번 하겠습니다. 세